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국방부에서 입장 표명한 것을 보고 시중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국방부가 아니고 추방부라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부서가 아니고 추미애 지키는 부서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 나돌 정도로 군이 위상이 폭락을 했다. 최근에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서두에 민주당 질의하신 분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2002년도 병품 공작 사건이 있었어요. 김대우 폭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병무청 국방부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국방부에서 입장 표명한 것을 보고 시중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국방부가 아니고 추방부라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부서가 아니고 추미애 지키는 부서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 나돌 정도로 군이 위상이 폭락을 했다. 자유당 때 어느 국방부 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의 명이 떨어지면 점심은 평양, 저녁은 원산 그렇게 해놓고 6.25가 터지니까 사흘 만에 도망갔어요. 그때 국방부라고 했습니다. 뻥만 치는 국방부라고. 어떻게 군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정치 쟁점의 중심에 들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국방부에서는 조용히 있다가 검찰 수사 결과가 보면 될 것을 왜 그런 입장을 표명해서 정치의 중심이 들어오느냐 말이에요. 에? 그리고 지금 장관 후보자는 이 사건의 당사자예요. 육군총장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치는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해요.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입니다. 정치는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근데 그 바람에 휩쓸리게 군이 흔들린다면 도대체 군이 대한민국 국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후보자는 그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의 국군참모총장 했으면 그 사건 내용 잘할 거예요. 그래도 입장 표명을 말았어야 돼요. 수사 중이니까. 어떻게 군이 이런 짓을 하고도 대한민국 국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제복에 대한 존경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